사람도 자연이고, 그리고 동물도 자연이고, 식물도 자연이고, 우주만상이 다 자연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상대로 하는 상황은 그 추상화하는 사람보다 더 다양성을 지닐 수 있어서 좋아요. 반복되지 않아도 좋고. 처음으로 여기 내려와서 꽃을 보고, 봄을 보고, 여름을 보고, 가을을 보고, 겨울을 보고 하면서, 아, 이게 내가 소재로 할수 있는 테마구나. 요새라든가 말한 것처럼 자연은 백과사전이다. 그 말이 꼭 맞다. 그래서 나는 자연에다 뿌리를 받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좀 다양성이 있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는 외로웠고 그다음에 쓸쓸했고 에이 죽고 싶다는 생각도 생기고 그 산에 올라가서 폭포 있는 데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는데 내가 좌가가 돼가지고 100점의 그림도 못 그리고 죽으면 자식들한테 내가 화가였다는 기억도 못할 텐데 하면서 뛰어내리지 않고 100점을 못 그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밤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런데 봄이 됐다고. 봄이 됐는데 할미꽃이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 가운데 자줏빛에 가운데 노란빛 그걸 쳐다보고 야, 난 이거 그리자. 화단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든 말든 내가 보고 좋은 거, 나를 감탄시키는 대상, 이걸 그리자. 그때부터 할미꽃을 그렸다고. 저 아래 한 50만 평이 사람이 전혀 안 들어갔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뱀도 있고, 벌도 있고, 뭐 개구리도 있고, 갑자기 새들이 그런 데를 좋아하는데 확 날아가고,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태양이 쫙 비치고, 그게 파라다이스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놀래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그 밀수하고 카오스적인 그런 관경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좀 그려보겠다 생각해서 거기서 인상받은 게내 그림에 큰 영향을 줬다고 집에 다시 돌아와 사진 찍은 것도 현상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림 그릴 때는 거기서 본더 역동적이고 더 생동적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대상을 보고 그리지 않고 그냥 큰 작품 앞에 서가지고 내가 봤던 곳을 기억을 해가지고 조금 틀려도 좋으니까 막 휘두르고 이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도 자연은 나한테 새롭게 다가오고 또 새롭게 발견되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그 기쁨, 그건 화가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고 또 그것을 자기화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려낸다는 게 자기도 대견하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내가 내 작품을 추상적인 구상화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빨간 꽃 옆에는 노란 꽃. 노란 꽃 옆에는 초록색, 뭐, 또 작은 게 있으면 큰게 있고, 중간이 있고, 또 사각이 있으면 원, 삼각,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요소가 마치 음악가가 작곡하듯이 이 그림에도 그러한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그걸 추상성이지만, 추상성의 뒷받침이 없는 구상은 맛이 없다고, 강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구상을 하지만은 추상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내 그림이 되도록이면 형태는 보이지만 약간 추상성이 강해져야 합쳐져야 밑받침이 돼야 좋은 구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추상을 고쳤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는 그림을 그릴 때 미친 듯이 본능이 가라는 대로, 그다음에 와글와글하고, 그다음에 뭐가 많고, 뭐 그림이 가득 차고 이런 걸 좋아했다고. 가만가만 못 그리고 좀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자기 그림을 봤을 때 자기도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렇게 그렸나 하는 걸, 또 남의 그림을 봤을 때 그래. 이렇게 보면은, 가다 보면 발이 팍 먹고, 자, 이거 굉장하구나. 그림도, 기움 생동하는 그림은 우리가 깜짝 놀래고 보는 사람에게 보면 많은 감동을 준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은 작품은 별로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잘해도 기움 생동이 없으면 안 된다. 또 그림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던 선조들의 생각이 나도 동감하고 있다고. 한 번만 그래도 손 하나만 가지고도 기운 생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꽃도 처음에 필 때는 조금 하다가 핀다면 조금 커지면서 그것도 며칠을, 어떤 거는 하루도 못 살고 날아가 버린다고. 그것처럼 내 그림에도 그 날아가는 절박한 모습도 그려보고, 또 그게 어떻게 내 안에 있기도 하다고. 나는 이쁘게 그렸다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이쁘지 않고 좀 절박해 보인다고. 그런데 아마 나이에 따라서 그것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소나무가 늙어서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늙어서 자기를 잘 관리해 나가면은 그렇게 소나무처럼 꽃을 그려도 젊었을 때 그린 꽃과 달리 고결하고 노블하고 그리고 위엄 있고 그 힘은 안 차지만은 그 늙어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끼는데, 그것이 또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불태우는 절박감도 있고, 그리고 서로 살아남겠다고 해서 그 꿈틀거리는 모습도 있고. 내가 70을 넘었을 때부터는 내가 다시 힘차게, 대담하게, 크게 이렇게 새롭고 모던하고 그런 쪽을 생각하면서 그린다고. 그것은 사실은 노자 사상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 역시 그 노자가 말씀하신 것에 감동을 받고, 그 예술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남이 안 가던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는 게 재미가 있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칼을 가지고 장글을 길을 내듯이 그렇게 치면서 내가 길을 조금씩 열면서 간 게, 거기에 새로운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정말 카오스적이고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그러한 길이 생긴다고. 그런 각도에서 어떤 때는 숙여서 가고, 어떤 때는 일어나서 가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가고, 그 길이 아닌 길을 개척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내게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가지 않는 길을 상처를 내면서 힘들어서 바위도 드러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다는, 고쳐야 길이 아닌 길을 길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수 있죠.